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대회이기에 감독으로 꼭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최근 베트남 축구사의 동남아시안 게임 2연패라는 엄청난 획을 그은 박항서 감독이 2연속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한 소감입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시안 게임 2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올림픽급 위상이 있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그것도 베트남 자국 홈에서 2연속 우승을 차지하자 모두가 엄청난 열광했는데요. 베트남은 1959년 월남이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한 이후 지난 60년간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다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 무려 2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매직의 주인공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국가 간의 최대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하였기에 베트남 현지는 불타오르고 있으며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으로 귀화시켜야 한다는 재미있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박항서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발언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올해 말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에 반드시 간다는 엄청난 예언을 하였는데요. 글로벌 스토리와 함께 베트남 박항서 감독 현지 인터뷰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시켰으며 심지어 2연패를 달성하여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 감독. 박항서 감독은 엄청난 리더십으로 베트남을 감동시켰으며 이번 리그 우승을 마지막으로 U23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이루었으며 이제 다음 감독으론 봉호균 감독이 U23 사령탑을 맡게 되었는데요. 쌀띵크 박항서 베트남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다가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결승에 나갈 것이라고 인터뷰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 23일 뉴스1과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이 올 11월에 열리는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낼 것 같냐는 질문에 선수들이나 감독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함께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 월드컵에서 이러한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을 이룰 것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가게 될 것.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역사상 처음으로 2연패 우승의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거 있는 발언이라 생각되는데요. 심지어 박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며 코치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히딩크호는 전무후무한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뤄내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후배들이 이런 4강 신화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박 감독은 이날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향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뿐 아니라 한국 전체의 보물이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 나는 손흥민 아버지랑 실제 친구이다. 베트남에서 내가 손흥민의 아버지와 친구라고 하면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이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손흥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또 한 번 2회 연속 우승이라는 역사를 써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후배인 손흥민 선수 역시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들을 만들었는데요. 후배를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예전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서 함께 뛰었던 박 감독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이참에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노려보는 것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니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셔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스토리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